네,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신용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사진 보존 영상 하는 거 한번 올리겠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보자. 오랜만에 또 이제 이야기하려니 헷갈리는 건데, 제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사진 강좌나 강의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뭐 봐주시면 고맙긴 하겠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도 사진을 처음에 배울 때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뭐 이렇게 여러 데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이 이제 뭐딱 계획 잡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작업하는 거라서 뭐 중간중간에 뭐 버벅대거나 아니면 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원래는 스트로브를 잘 쓰진 않습니다. 그 스트로브 촬영을 잘 하지 않는데, 이번에 촬영할 때 스트로브를 한번 사용했어요. 잠깐만요. 그첫 스트로브 촬영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색한 게 있는데, 혹시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요, 촬영할 때 스트로브가 이제 이번에 나중에 영상이 더 만들긴 하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스트로브입니다. 요렇게 해서 촬영을 했어요. 날씨가 훤하죠. 그래서 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 스트로브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할 거예요. 그 같이 영상 봐주시면은 여러분도 야외에서 임무사진 찍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보정할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니콘 D750을 사용하면서 찍었을 때 이런 색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파일이 로우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 라이브, 그 내가 카메라에서 보였던 색감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지금 사진 작업이 좀 흐리멍텅하고 좀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 뷰로 봤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액정으로 봤을 때 멋있었는데 이래 돼버렸네.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기울기 한번 살짝 잡고요. Alt키 누르시면 됩니다. Alt키 누르시면 되고, 약간 이제 뭐 건물도 기울어지고 렌즈도 지금 몇 밀리 찍었노? 28mm 광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왜곡도 좀 있고 그렇네요. 밑에는 좀 그렇고 좀 그런데 이거를 필까? 제가 사진이 좀 깔끔한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필수 있으면 피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나? 자 이렇게 합시다. 그 밑에 하고 위에 이렇게 맞기 때문에 조금 깔끔한 느낌, 좀 정갈한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뭐 정식 교육을 막 받아 고등 교육을 받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언행상 좀 불합리한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뭐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일단 자동화 한번 해봅시다. 좀 느리끼한 표현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색온도가 야외이긴 한데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합시다. 지금 약간 그린톤이 살짝 도는 게좀 요즘에 제가 요즘 그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약간 그린톤이 살짝 돌게끔 하고 밝기를 살짝 올릴게요. 지금 요 밝기만 살짝 올려도 사진이 되게 화사해지죠. 이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라우 파일하고 이거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게 노스트로브 촬영이에요. 그때 이제 하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하늘을 지금 이런 식으로 스트로브 촬영이 어둡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섀도우를 살짝만 내줘서 힘을 살짝 실어주고 그 다음에 디에이저 기능을 써가지고 이제 약간 어둡게 떨어뜨리는데 채도는 별로 안 떨어뜨리게끔 해서 디에이저 기능을 통해서 살짝 어둡게 떨어뜨리면서 피부에 이렇게 채도나 이런 걸안 떨어뜨리게끔 디에이저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머리 케어링을 좀 신경 쓰지 말아 주시는 게 이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손봐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샤프너를 들어가서 샤프너를 한번 좀 줘보도록 합시다. Alt, 자, 누르시고 흰색 부분에 샤프너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노이즈 감소 기능을 쓸 필요 없었겠고 크게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원본 파일에서 요 정도까지 바뀌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자 소프트박스가 지금 65cm짜리 소프트박스거든요. 그래서 빛이 요게 지금 먹혔어요. 요게 물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뭐 촬영 형편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빛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보정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촬영했을 때 조금 이렇게 잘못됐던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때 문제가 살짝 생기는 게, 어두운 거를 강제적으로 올렸을 때, 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색감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요거 지금 느끼기에는 이제, 여기 마젠타가 좀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젠타를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를 살짝만 넣어가지고, 아래 윗부분에 크게 이질감이 없게끔 작업을 좀 해봅시다. 이 정도 하면 되려나? 네. 요렇게.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변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이제 딱 띄어요. 이렇게 뭐, 몸 색깔하고 다리 색깔 이질감이 컸을 경우에는 이게 눈확 띄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화 과정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에 집중된 스트로브로 촬영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또 이제 배경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 부분을 좀더 극단적으로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파란 하늘이 생겼으면 더 멋있을 텐데, 이날 이거 태풍이 불어가지고 파란 하늘은 기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AG를 통해서 요렇게 하시고, 약간 여기 밝았던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딱 다시 한번 더 색깔을 조금만 넣어볼까? 요즘 왜 이렇게 그린빛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가나? 이거 노인 비하발언 아닙니다. 이거 요 부분 지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옆에 비니틴 부분을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덜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이걸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뭐좀덜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극단적으로 전달 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사람이 강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좀 강한 사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사진 처음 배우셨던 분들이 좀 강한 사진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뭐 사진 오래 좀 연륜 있게 하신 분들은 좀 부드러운 사진을 좀 좋아하는 거. 제가 좀 개인적 견해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해서 그런지 너무 강한 사진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10년 하고 나니까 이것도 나이 들었다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톤에서 이제 한국 사람 피부톤은 이제 주황빛이 좀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마젠타 기운을 좀 빼고 그 다음에 피부를 밝게 조금 올릴게요. 좀 밝게 올리고 그 다음에 톤 곡선에서 약간 콘트라스트를 살짝만 줘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에 넘어가서 조금 더 마무리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포토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가도 되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단계 거쳐서 넘어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저장하는 게좀 편해서 저는 일단은 대충 데스크탑에다 좀 저장할게요. 컨트롤 오. 한번 봅시다. 확대, 1대1 확대해가지고, 이제, 좀 지저분한 것부터 좀 정리 좀 합시다. 왜냐면, 이게 기본이에요. 아하. 이게 제가 보통 우리 노플래시 촬영하게 되면 이제 아웃포커싱을 많이 쓰는데, 이날, 합성이 끊겼거든요. 이날은 이제 조리개 F10을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안에 센서 먼지가 지금 다 보입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다 지우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일반 요 정도는 됐고 여기 한번 보자. 이건 뭐야?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델부. 아, 모델부는 일반인 모델입니다. 뭐 전문 모델이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일반인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저희 같은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더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 몫이잖아요. 일단 좀 지저분한 것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요. 이거 다른 데서 촬영하고 왔을 때 흙이나 이런 게 묻어가지고 우리들 아마추어들은 어쩔 수 없어 이게.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밑에서 올려 찍었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로 찍긴 찍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모델에 대한 예의상 우리 아주 조금은 다리를 늘려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싶어서 아주 약간만 늘렸습니다. 잠깐 제가 단축키 잘못 눌러가지고 한번 볼까요? 아주 약간만 늘렸어요. 예. 됐고, 그 다음에, 아, 얼굴. 지금, 아, 이거 머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이거. 자, 영상 이어서 뛰어가세요. 제가 이거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뒤 배경이 까만색이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따면은 뭐, 피안 났어. 거의 피안 나겠네. 네. 그 다음에 리퀴드 해가지고 저 몸매 보정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만질 건 없고 이렇게 엉덩이가 뒤에 눌려가지고 보자연스럽게 가 있는 부분인데 요게를 살짝 눌러주면서 이왕이면은 한 살을 조금 더 뺐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가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도 뭐이 정도면 뭐 양호한데? 아, 뭐할게 없는데? 오? 라디오? 크게 할게 없네요. 그 다음에 팔뚝살 이것도 할건 없지만 이왕이면 조금 해놓으면 좀더 좋겠죠. 예의입니다. 예의.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모델분이 턱이 조금 V라인이 있는데 밑에 내려다보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돼버렸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뭐좀 부드럽게 이렇게 너무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이렇다. 지금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살짝만 많이 안 넣죠? 한 1kg 정도 빠졌을 정도의 보정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JM을 눌러가지고 밝기를 조금 올리신 다음에. 지금 다리 쪽 피부톤이 아까 라이트룸에서 만졌을 때보다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합시다. 제가 저 브러쉬 농도를 한 6%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 번 덧칠해 가면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약간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다른 데 부분도 조금 더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이런 부분 빗이 먹어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은 강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요런 거 기본적인 걸 작업해 놓고 나야 나중에 임팩트를 줬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물론 문대도 되겠지만은 니게 보면은 이제 동적 스킨 스포트라고 있어요. 되게 편한 기능이거든요.
뭐 이렇게 피부톤 잡는다고 뭐 주파수 방식이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쉽게 쉽게 잡아보세요. 색 찍은 다음에 뭐 부드럽게 하는데 피부색을 부드럽게 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 아무나 푹 찍어요. 그러면은 요게 피부색 톤만 부드럽게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되게 부드러워졌죠? 오늘 고무 피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알트 마스크 쓰신 다음에 그러면은 효과만 주도록 합시다. 비한 농도는 20% 주신 다음에 자, 슬슬 문 뗄게요.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문 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으로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피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살 부분,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하고 나서 나중에 피부톤 문 떼는 게 있어요. 그걸 문 떼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문 떼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살짝 피부를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일부러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게더 섹시해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놔뒀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게 좀 지저분한 거. 잡아주고, 피부 톤에 좀 지저분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다 잡아줄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샤프는 왜 주지? 아, 영상 되게 길어졌다 이거. 여러분들 요거 저 피부를 잠깐 문 떼는 건데 요것도 피부가 이렇게 하시면은 피부가 전화 왔다. 아, 제발 서울에서 전화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공이 뜨면은 뭔지도 알지만은 그래도 또 예의상 전화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 제발 서울에서 전화만 왔으면 좋겠어. 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진짜 공이 전화번호 뜨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방에서는 솔직히 이제 공이 전화번호 뜨면은 아, 얘들 뭐다 딱 알거든요. 이게 얘들 그래서 불편해 죽겠습니다. 자, 피부를 조금 더 마무리. 여기 나중에 해놓은 거 보면은 제가 왜 여러 번 단계를 거쳤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리가, 원래 이 다리가 이렇게 지금 뽀샤시해진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촥 해도 되긴 되지만은 이왕이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버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끝났죠? 끝난 상태에서 필름 임팩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코다 160NC 효과를 주신 다음에 네, 너무 강하죠? 그래서 농도 조절을 통해서 이물 쪽에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주는 겁니다. 자, 합치주고 이 정도 해도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치웁시다. 이게 신경이 조금 거슬리네요. 이 부분이. 그 조금 디테일한 거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덩치가 큰게 있으면은 시선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편해서 조금 치우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위쪽에 점두개 제거. 네, 위쪽 밑에. 이거. 네. 여기 있는 거하고 없는 것도 차이 나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없이 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샤프 한방 때리고,
농도 조절해서 합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사진 작업이 끝납니다. 네. 이게 포토샵에서 넘어왔을 때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작업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조금 더 강한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니팅을 조금 더 강하게 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A, 이제 컨트롤 A, 죄송합니다. 컨트롤 J, 그다음에 컨트롤 샤프트 A를 눌러가지고 컴퓨터 로우로 들어가신 다음에 카메라 로우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주변부를 조금 더 강하게. 아까 전에 줬던 이 현상을 조금 더 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조금 더 강하게 주고, 암묵 주고, 그 다음에 톤 곡선 밝게 해서, 그 다음에 선명효과 샤픈 살짝 더 주고, 노이즈 좀 주면 좋은데. 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마무리 했던 작업하고 요 사진하고 여기 좀더 낫나요? 이씨 2번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네 요거하고 하고. 어떻게 놓죠? 개인 취향 차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네요. 자, 포토그래퍼 신용명이었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